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 거야? 금요일날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때문에 그 청주공장, 오창공장에서 그것 때문에 한참 얘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 어디 또 효성태 씨? 네네, 효성태 씨 불렀습니다. 기존 우리 이, 아, 뭐 영업 관련된 기존 것만 걱정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엎친 데 덮쳐가지고 그냥 네. 매우 우울하네요. 네. 그 이번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달 들어서서 총 9건의 핫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슈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 백조 청약이라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제외하고 뭐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이라든가 HDC 현대산업 개발의 붕괴 그리고 매드팩트의 임상 반려, 셀트리온 분식회계 감리, 위메이드 위믹스 매도, 신라진 상패, 카카오 경영진 사태, 안트로젠 임상 실패 이런 8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을 했습니다. 참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효성 TNC가 그래요. 화재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화재 발생한 게 효성 TNC도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BM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근본적인 회사의 어떤 자금적인 측면에서 훼손이 없다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사태 수습이 되고 난 뒤에 회사가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면 다시 반증해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차를 좀 길게 두고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 피해 규모 자체는 집계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피해를 본 부분이 이 스판덱스는 아니고요. 국내 나일론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건 원재료 제품 재고 손실은 75억에서 25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매출액 차질은 연간 맥스 2천억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롯데 NCC 화재처럼 대부분 뭐 보험 처리가 될 수 있을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뭐 나일론 칩이라든가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칩 이런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판덱스를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타격은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회복을 시키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주가를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키는 역할인 거고요. 효성 TNC가 추후에 뭐 실적적인 베이스 이런 부분에서 회복이 좀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개 개념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근본 화재건으로 인해서 유감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근본을 흔드는 화재건은 아니다라고 현재까지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에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생산 중단 내용이 나와 있죠. 2차 전지용 양극재 제조가 생산 중단인데 오창 공장에 화재에 따른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일부 소실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향후 좀 대책이 나와 있는 걸 좀 내용을 좀 봤을 때는 포항 지역 내에서 생산 계획 확대와 그리고 연내 조기 생산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피해가 있습니다.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오창공단으로 가입된 또 재산종합보험 내용 중 조업 중단에 따른 보상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 다 뭐 보험이 돼 있어서 회사가 근본적으로 자금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고 생산 중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되고 근본적인 부분은 추후에 이제 그 산업이라든가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졌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요건 이제 펀드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에서 손해 볼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좀 뭐 되게 힘들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손절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하면은 짧게 보지 마시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길게 보시고 추후에 반등 구간에서 분할 메시진 전략을 취한다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목표 가향 조정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나오긴 했었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은 목표가가 낮아지면은 매수 평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여유가 되신다고 해서 사고 또 사고 따고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반등이 나온 타이밍마다 매수를 해주면은 정확하게는 못 맞춰도요. 몇 번에 걸쳐서 진행하면 결국은 플러스권에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긴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